고령화 시대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도 성장 효과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은행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1%포인트 증가하면 재정지출의 GDP 성장 효과는 5.9% 감소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재정지출의 성장 효과는 작년 대비 40% 이상 급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, 고용의 질 악화, 소비 성향 둔화 경로를 통해 재정 지출의 성장 효과를 약화시킵니다. 하는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지출의 성장 효과가 빠른 속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